확실히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우리 남편분은 뭔가 어유 많이 아팠어 어떻게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온 데는 나도 내가 의지가 꿋꿋하고 내가 굉장히 이걸 잘 이겨냈기 때문이야. 본인이 그런 면에 굉장히 또 자긍심을 느끼면서 그 잣대를 가까운 가족한테도 똑같이 이제 기준을 대는 거죠. 그러니까 안 아파. 이제 그런 거 아파 안 해야 돼. 씩씩하지 막 이러는 거죠. 그러면 상당히 이제 많은 오해와 섭섭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, 아내는. 왜냐하면 아플 때 그런 거니까. 그죠? 네. 그리고 아내가 느끼기에는 나중에 이제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나한테 절대절명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만한 시점에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거는 당신의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지금도 그 말을 해요. 아, 그 말을 하세요. 네.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광주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암 진단을 받는 이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구나라고 아내의 마음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. 남편은 그런 뜻 아니었어요.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진 거거든요. 그 대못이 안 빠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대못이 딱 가슴에 박혀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픈데 친구들과 회식을 하러 나간대요. 그럼 이건 사안은 완전 다른 사안인데요. 느낌은 매우 유사하게 느껴져요. 꼭 내가 암 진단을 받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나를 돌보지 않았어. 이 느낌처럼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.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구나. 이렇게 느껴져요. 그런 사안이 아닌데 느낌은 그렇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화를 더 내는 거예요.